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나 주차 공간 부족일 겁니다. 그렇다면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주택가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앞에는 빈틈이 없을 만큼 차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비교적 적은 낮 시간대지만 주차할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8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곳뿐입니다. 사람과 차량은 많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주택가 주차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마산권의 주차 면수는 차량 등록 수의 66%에 불과하고 진해권 역시 77%입니다. 그나마 창원권이 104%로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은 하세월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도입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조차 못했고 골목을 점령하고 있는 주차 방해물 단속은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다가 뭐 연구로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통 살들 내고 뭐 나갈 때는 물통 살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도움을. 단속을 근거도 마땅치 않고 보면. 창원시는 올해만 35억여 원을 확보해 284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리를 맞대면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북 포항의 한 다세대 밀집 지역은 담장 허물기만으로 주차 때문에 빚어진 다툼을 없앴습니다. 때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로도 자기 집 뒤에만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넓어서 이웃 간에 인정미도 넘치고 서로 화합도 잘 되고 좋습니다. 죽은 공간을 되살린 결과 주차 면수가 가구당 0.7대에서 한 대로 늘었습니다. 주택가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거용 건물의 실제 세대수와 주차 면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행정 지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